지금 저희들은 과천에 있는 공수처에 와 있습니다. 3구 대선과 관련해서 저희가 1,027명의 원고를 모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했었습니다. 각하. 근데 그게 예, 각하가 됐는데 이유가 참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그 각하 이유는 이겁니다. 선거 우위 소송으로 다투면 되는데 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냐. 그거는 나중에 선거 무효소송으로 다투라라고 해가지고 각하를 했는데, 여러분 3구 대선에서 이제 소쿠리 투표 등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었던 걸 발견했죠.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유권자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죠. 고발하면은 수사도 안 하고, 선거 무효소송 하면 변론도 제기 안 하고, 이제 심지어 증거 보존을 해도 지금 검증을 하지 않고 재검표를 하지 않고 그냥 기각시키려고 태클을 타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정작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고 이걸 각하시키는 이 사법부가 제정신인가? 저는 그게 참 의문이 들고, 아 진짜 이 대법관들, 판사들 다 머리가 썩었는지 아니면은 양심에 뭔가 뇌물 먹고 뭐 어떻게 오염됐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와 상반된 완전한 부정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인데 사법부가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눈앞에서 위법하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그거를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지 못한다? 이 사법부가 잘못된 거죠. 이런 잘못된 현실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와, 참 참담합니다. 왜 이런 식의 나쁜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야만 하는지, 왜 이걸 멈출 수 없는지 참 답답한데, 우리 국민들께서 좀 많은 따끔한 일침, 아니면 심지어는 아니면은 저항권을 발동을 해서라도 때려잡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3구 대선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이 뭐냐면 QR코드를 사용한 거라든지 우리들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네들은 이게 선거 시스템의 한 부분이다. 즉 선거 시스템은 문제가 없고 한 부분이 어떤 결과를 크게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얘네들이 말하는 그러한 선거 시스템의 일부라는 이게 선거 결과를 바꿀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미연에 우리가 그러한 문제점을 방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부는 그걸 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어디 가서, 그러면 지금 그때 행정법원에서의 얘기 들으라면 선거에 문제가 뻔하게 드러나는데도, 예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어디에다가도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국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3월 9일 날 그 6시 넘어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에 불거졌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지를 하지 않은 겁니다. 이건 직무유기로 걔네들 고발했는데 노정이? 예. 아, 고소했죠, 고소. 예,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경기남부경찰 수사도 안 했어. 예,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문재인이가 검경수사조정권, 소위 검수완박 이걸 하면서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으로 완전히 뭉그러뜨려놨고, 문재인이가 박아놓은 총경 이상, 즉 경찰서장급 이상에 있는 자들을 문재인이가 임명, 과거 5년 동안 임명했으므로 그 라인들이 아직도 쌩쌩하게 살아있습니다. 제가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가보면 그냥 다 살아있어요, 아직도. 그거 사는 게 아니라 정정, 예. 그 계장, 그 지방청 이런 데 계장 과장 하는 애들, 그 다음에 경감 이런 애 팀장 하는 일선 생, 그 일선 경찰서 팀장 하는 애들, 이런 애들 다 그쪽 라인으로 줄을 세워놓으니까 점점 그쪽이 순응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우리들이 그냥 마지막 보류로 갈 수 있는 게 사법부고, 또 우리가 억울한 게 있으면 이것 좀 수사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수사기관에 들고 가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뭐 우리 몇몇이 움직인다고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청자분들,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박주현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계속 해준다면, 이렇게 계속 입소문이 나야 언론에서 우리를 다뤄주지 않고 있지 않소? 그 기자들 아무도 이걸 관심 있게 보질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서로 얽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분양 이 부분을 뒤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이제 대법관인 조재현을 수뢰 혐의로는 수사 의뢰를 하고 직무 유기로는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주현 변호사님께서 이 고발의 사실관계 등 그 의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수사 의뢰를 한 부분은 정영하 김만배 녹취록에 등장을 합니다. 정영하 김만배 녹취록에 따르면은 김만배가 조재현에게 50억 빌라를 사줬다. 물론 직접 주진 않고 딸을 통해 가지고 줬다라는 뭐 명백한 그게 있고요. 과거에 또 남욱과 이런 그 녹취록에 성관위와 관련된 일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이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이 자금을 계속 뽑으려면 이재명 재선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성관위에 확실한 라인을 대야 된다. 지금 이런 그 내가 라인을 확실히 댔다라는 그런 녹취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그 성관위가 확실한 라인이 뭘까?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저, 우리 오단장님 다 알고 있습니다. 일단 권순일은 확실한, 명백한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사실들이 많습니다. 2020년 7월 달이었나요? 이재명이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소극적 거짓말이라는 이유로, 예, 대법원 파기, 무죄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아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등장을 했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과정에는 이른바 50억 클럽이라는 정말 나쁜 뇌물수수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미 권순일은 뭐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상당히 많은 금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검찰이 지금 침묵을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공수처가 이의를 해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사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무유기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20년 4월 15일 총선이 일어났죠. 총선이 일어났는데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139건의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그 선거 무효 소송 제1회 변론기일도 1년이 지나도록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대법원의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재판 진행과 관련된 이런 일련의 절차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그럼 조재현이 어떤 사람이냐? 조재현은 법원 행정처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2019년 5월부터인가 해가지고 2021년 5월까지인가 아무튼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법원 행정처장을 역임을 했는데요. 이 법원의 인사권과 재판 진행 등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죠. 그런데 이놈이 이 139건의 재판 진행을 제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6개월이면 끝날 재판이 지금 아직까지도 재판 진행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39건의 재판 지연에 대한 직무 유기에 대한 책임자가 바로 조재현이었던 것입니다. 조재현은 자기가 법원 행정처장을 끝낸 다음에 2022년 6월 28일 그때 연수일 재판에서 주심으로 이 또 대법원 그 선거 무효 소송에 온갖 그 엄청난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묵살하고 허위로 판결문을 써서 기각을 하는 이런 나쁜 짓을 계속해 왔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그 주 책임자인 조재현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그 고발장을 오늘 우리 자유대한호국 단장님이신 오상근 단장님이 고발을 한 겁니다.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태연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빨리 이 균열을 깨야 됩니다. 이 50억 클럽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되지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금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지 않죠. 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가 50억 클럽 등을 수사해 주길 바라면서 오늘 이 고발장과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자,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오늘 이제 두 가지 사안으로
이제 수사 의뢰와 고발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니죠. 윤석열 스스로가 일단 박영수를 버려야만 합니다. 그 과거부터 맺어온 인연이 있고 어떤 사연이 있겠지만 박영수를 버리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발목을 잡게 될 겁니다.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한번 매듭을 찍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길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박영수의 친인척이라고 하는 자가 그 소위 분양 대행을 그 주변을 다 그냥 단독으로 분양 대행을 했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즉 브랜드별로 분양을 할 수가 있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박영수 그리고 이번에 여기에 권순이 또 여기 등장하는 조재현 이런 애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법관으로 있으면서 지금 우리들이나 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좌파 우파 나눠서 하는 거지 이게 위로 올라가 보면 다 진짜 저녁에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형 동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한통속입니다 이게 보면 그렇죠? 네, 어이가 없죠. 예, 네. 이 자들 그러니까 지금 대정동 애들도 머리 잘 쓴 게 아유 대법관님 그냥 한 5억 현금으로 5억 깔끔하게 찔러 드릴 테니까 좀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한 50억, 100억씩 찔러버리니까 아 그건 좀 돈이 욕심이 나거든.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번 여기 대륙 아주가 자꾸 등장을 하죠. 이 조재현이도 대륙 아주 출신인데 대륙 아주 출신에 있는 애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상당히 고위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여야 할 것 없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들이 목줄을 차지 않는 이 권력자 혹은 좌익 세력들의 노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끔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박주현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 고발이 수사 의뢰가 작은 나비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이렇게 과천까지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과천 공수처가 요새 놀고 있다고 그래요. 아, 네.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일을 주면 열심히 할 거라고. 우리 오단장님이 맨날 검찰하고 경찰한테만 주니까 그러네. 뭐 김진욱이가 사실 뭐 민주당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이잖아요. 그 뭐 어떤 커넥션으로 됐는지 뭐 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당시 이성윤에 대한 황제 의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 어느 정도인지 감을 낼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 공수처에 김준욱이는 죽은 권력이죠. 죽은 권력이고 그나마 일하고 싶은 검사들이나 이제 수사관들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직무를 할 수 있도록 입감도 던져줘야 될 것 같은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50억 특검법이 민주당에서 발의가 됐어요. 아니 뭐 김건희 특검법이야 당연히 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할 수 있지만 아니 50억 특검법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서 수사만 되면 되는 건데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민주당에서 오히려 이거를 특검법으로 발의했어요. 물론 그 특검법 관련된 절차가 뭐 민주당이 선임한 특검에 의해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어이가 없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만약에 현 정권에서 그걸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면 그런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이런 일이 되게 만들었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지만 뭐 차제에 여러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곳곳에 좌우를 막론하고 잘못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이번에 수사가 진행이 돼서 조재현이가 6월 25일 날 퇴임을 합니다. 그 전에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희가 이 눈앞에서 멀어지면 관심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2017년 3월 10일, 이정미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지금 떵떵거리고 강연하러 다니고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현실이 되게 참담하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박주민 변호사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진짜 싸우려면 월급 조감이어서 저 좌익 애들처럼 이걸 생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고는 지금 너무나 뭐 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몇 년만 지나면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먼 사람을 쳐다보게 되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 저희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제 좀 잊혀졌을 겁니다. 작년, 근데 이 얘기는 아무도 다뤄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박영수가 개입돼 있을까? 박영수가 이 정권의 실세, 전 정권의 실세, 지금 봐봐요. 한동훈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더불어민주당이 그 박영수 문제 가지고 문제 제기하면은 너무 한동훈 밟고 싶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 도대체 박영수 수사 언제 합니까? 이 말 하면은 아무 일도 못할 건데. 안 하시네. 아, 못 하잖아요. 참, 이게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아니, 그 쉬운 걸 가지고 엉뚱한 뺑뺑 돌아가니까 세탁이나 맨날 깨지지. 뭐? 아니, 박영수 가지고 누구 누려 잡아봐. 김건희만 잡지 말고, 박영수 가지고 잡아봐, 민주당. 그런데 못 하잖아요, 여러분. 뭔가 있는 겁니다. 왜냐? 박영수가 김대중 정권에서 민정수석실 사정 비서관을 했거든요. 그리고 중앙지검 차장 검사를 하다가 노무현 정권에서도 엄청나게 승진을 많이 했거든요. 대검 중수부장도 했고, 뭐,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면은 오대양 사건에서도 박영수가 나오고, 그 뭐야 그 갑자기 기억이 나. 바다 이야기 사건에서도 박영수가 나오고, 부산 저축은행 사건에서도 박영수가 나오고, 뭔가 굵직굵직한 냄새가 나는 거기에 박영수가 나오는데, 도대체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이길래 좌우 못 건드리는 인간인지, 왜 수사를 못하는지 정말. 변호사한테 내년 총선에 내가 라꾸라꾸 침대 사줄 테니까 열심히 열심히 한번 노력해서 진짜 4년 동안 한번 열심히 일해보라고 얘기를 꼬시고 있는데 잘 안 넘어갑니다. 자, 우리 오 단장님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 많아졌으면 좋겠고, 저 썩어빠진 정치인들 싹 다 갈아쳐졌으면 좋겠고, 정말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을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줄 서기 좋아하고 양심 팔아먹기 좋아하고 막 이런 시스템이 일상인 이런 대한민국 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좀 자괴감이 들고요. 참 양심 팔아먹고 거짓을 논하는 자가 대법관 하고 있고 이런 식의 문제는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뵐게요.